보면 이제 새로운 중간원이야. 급수의 수명과 발산이라고 나와. 급수. 근데 먼저 급수가 뭐냐면은 우리 앞에서 배운 정도는 극한이었지. 수열의 극한값도 아니고. 그래서 수열 극한의 수명 발산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다면 우리 수열 대역들을 잘 생각해봐. 이 AN이라는 수열에서 그치? 이런 수열이 있다라고 하면 이 AN을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일반항이라고 이야기했잖아. 일반항. 그러면 AN이라고 하는 수열에 SN도 있었던 거 기억나지? SN. SN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더해지는 거였지. 그치? 더해지는 거. N번째까지 더해지는 거니까는 얘를 아, A1, A2, A3. 자, 요렇게. 이걸 SN이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급수의 수명 발산이라고 하는 건 우선 급수가 뭔지를 먼저 알아야 돼. 급수라고 하는 건 급수. 약속했어. 급수는 AN이라는 수열에서 A1, A2, A3. 땡땡땡. 뭐야? 그냥 계속 더하는 거. 알겠어. 그래서 사실 이 교과 과정이 이렇게 미적분 원으로 바뀌기 전에는 무한급수라고 했거든. 무한급수. 근데 바꿨어. 그냥 급수로 하래. 무한 말됐어. 알지? 그래서 급수라고 하는 거 약속이다. 급수는 어떤 수열을 무한히 더하는 거. 그러면 아니 그냥 더한 값도 구하기가 힘든 한국에 무한히 더하는 것까지 알아야 돼 지금. 그치? 그러니까 자 수열의 극한은 나열을 해보는 거지. 나열을 했을 때 그 일반항의 그 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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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값이 어디로 가까이 갈 것인가 혹은 발산할 것인가 이걸 알아보는 거라면 급수는 더하면서 무한히 나열하는 거지. 그치? 나열을 한 그 무한히 나열하는 애를 더해가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더해가면서 그 값이 더해지니까 계속 커질 것인가? 아니면은 뭐 계속 작아지는 경우도 있었으니까 계속 작아질 것인가? 아니면 또 진동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특정한 값이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게 급수의 수명과 발산이다. 그럼 이제 말뜻은 알았어. 급수가 이런 애라는 걸 알았어. 조금 더 적어보면은 N번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더 적는 거다. 이렇게 더 적는 거다. 알겠지? 그냥 계속 적는 거다. 알겠지? 이런 애가 급수야. 근데 이것도 맨날 이렇게 쭉 적으면 너무 귀찮잖아. 맞지? 귀찮죠? 이 귀찮으니까 얘를 어떻게 기호로 나타내자. 얘를 기호로 어떻게 나타낼 거냐면 얘를 더하잖아. 어쨌든 더하니까 우리 앞에서 더한다는 기호 뭐 배웠어? 시그마 배웠지? 시그마. 시그마 더한다. 어디부터 더하고 있어? 첫 번째부터. 근데 우리가 옛날에 시그마 배울 때는 여기다가 n번째까지 더한다 해서 여기다 l을 못 썼어. 근데 지금은 몇 번째까지 더한다는 게 있어? 없어? 없거든? 그래서 여기다 n을 쓸 거야. n이 1, 첫 번째부터. 근데 뭐를 더하고 있는 거야? an이라고 하는 수열을 더하고 있어. 어디까지? 무한히 더해줄 거야. 끝없이 끝없이. 그래서 무한대라고 쓸 거야. 알겠어? 이게 급수 뜻이다. 아, 앞으로 이런 모양이 나오면 AN이라고 하는 수열을 첫 번째부터 무한히 더한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기호로는 내가 이렇게 적지만 무한이 어디서 나오는지도 모르는데 왜 그러나? 무한이가 얼만큼인지도 모르는데 무한히 더할 수가 있어? 없어? 없거든? 그러면 이런 급수라고 하는 계산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선생님 여기 아까 전에 이제 무한 급수니까 급수니까 무한히 더하는 거니까 이렇게까지 정도만 적었는데 조금 더 적어본다면 이렇게도 적을 수 있어. 뭐 N번째까지 했다가도 계속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 그치? 여기서 조금 차단해서 이 뜻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우선은 여기까지 더한 값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야. 이까지 더한 값이 뭐였지? SN이지. 맞아? SN이죠? SN이죠? SN. SN에서 이 N을 어떻게 해본 거와 똑같아? 무한히 해본 거와 똑같은 거지. N에서 다 끝나는 게 아니라 무한히 더한다는 개념과 같으니까 얘를 이렇게 쓸 수도 있다. 자, 여기서도 봐. 무한히 더하는 거야. 근데 우선은 N번째까지 더했다고 생각하고 그걸 무한히 해보겠다라는 개념과 같은 거야. 알겠어? 그래서 얘는 기호로는 이렇게 쓰지만 바로 계산 못해요. 끝을 모르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치?
뭔가 더 해보긴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얘를 SN이라고 하는 값을 먼저 구해서 그거의 리미트 값. SN이라고 하는 값을 구해서 그거의 리미트 값이다. 중간 과정으로 조금 더 적어보면은 얘를 이렇게 표현한다. 이 뜻이 실제로 이걸 따로 떼서 이렇게 앞으로 따로 떼서 리미트 N이 무한 빼러 갈 때 N은 시그마 여기는 몇 번째까지? N번째까지. 그래서 N이 무한대로 간다. 그럼 여기다 N을 썼으니까 여기다 N을 쓸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K는 1. 옛날에 배운 대로 다시. 그럼 여기에 K를 썼으니까 AN이 아니라 AK. 그래서 요 두 개가 같이 겹쳐진 게 여기 이렇게 키우가 들어간 거고. 실제로 얘를 요 뺀에서 이렇게 계산하면은 얘. 시그마 N번째까지의 합. 이 시그마 N번째까지의 합이 바로 SN이지, 그치? SN 우리가 앞서 배웠던 거. 그래서 급수의 계산은 첫 번째부터 무한히 더한 값에 극한을 구하는 거야. 알겠어? 그런 개념인데, 근데 우리가 무한이라고 하는 끝도 없는 상황에 더할 수가 없으니까 우선은 N번째까지 더해서 계산을 하고 거기에 극한값 구하는 걸 할 거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무한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그 일부에 불과하지. 일부. 무한이라는 개념에서. 그래서 이만큼을 SN이라고도 하는데 얘를 부분합이라고도 말을 한다. 이런 말도 적혀 있어요. 뭐 꼭 외워야 되는 그런 건 아니지만 부분합이라는 말을 한다. SN을. 왜냐면 무한이 나열된 상태에서는 그 일부잖아. 그렇지? 그 부분의 합이지. 그렇지? 그래서 SN의 부분합. 부분합을 구해서 그거의 극한값을 구하면 된다. 조용해라. 조용해라. 안 보낸다 집에. 제대로 안 하면. 응? 그러면 34쪽에 선생님이 얘기한 얘기가 지금 다 나와있어. 어떻게 한다? 요런 계산을 한다. 급수라는 게 뭐다? 무한히 더하는 거야. 무한히 나열만 하는 게 아니야. 그걸 다 더하기까지 하는 거야. 무한히 더하는 거야. 무한히 더했는데 기호로는 이렇게. 첫 번째부터 무한히 더하겠다. AN이라는 수열을. 근데 이걸로는 계산 못해. 기호로는 이렇게 나타내지만 계산을 못하니까 우리가 앞에서 극한값 구하는 계산을 배웠으니까 극한값이라는 개념을 떼내는 거야. 떼어내는 거지, 그치? 리미트로. 그러면 이게 리미트로 떼어서 나왔으니까 의미는 n번째까지만 더해서 그걸 리미트 하겠다라는 개념과 같은 거야. 근데 n번째까지만 더한다는 게 SN인 거야. 그치? 그래서 항상 SN을 먼저 구해서 리미트를 하면 된다. 그게 급수의 계산이다. 그럼 SN을 구하는 건 너희들이 1학년 때 배웠던, 수투에서 배웠던 수열의 SN 구하는 거하고 똑같겠네. 시그마 계산하는 거, 여러 가지 수열에. 또는 뭐 등비수열 같은 경우에 또 시그마 계산하는 거. 우리 지난 시간에 대충 R-1분의 1 정도 있잖아, 그렇지? 뭐 그런 것들. 그런 계산이랑 똑같이 가는데요. 그래서 이제 34쪽 설명한 거야. 그럼 문제 한번 들어보자. 36쪽 펼쳐봐라. 36쪽이 보면 다음에 수렴 발산을 조사하고 수렴하면 그 합을 구하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그래서 1번 문제를 보면은 자 얘를 계산하래. 얘를 그럼 일반항이 이렇게 생긴 애야. 일반항이 이렇게 생긴 애를 무한히 더하기까지 해야 돼. 우리는 끝도 없이 무한히 더할 수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 반드시 얘를 시그마 n번째까지 더한 거지. SN이라고 하지. SN을 먼저 구해서 리미트를 이걸 따로 처리하겠다라는 거야. 알겠지? 리미트를 따로 처리하겠다. n번째까지 더한 걸 해서 리미트를 따로 처리하겠다는 게 이런 의미인 거야. SN부터 먼저 구하게. 알겠지? 한꺼번에 바로 무한히 더할 수 없으니까 n번째까지 더해서 그 n을 무한히 하겠다라는 개념으로 갈 거야. 그러면 얘를 계산하라고 하는 건 너희들이 어떻게 써야 돼? 이제부터 기호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무한대로 더한다는 것만 리미트로 빼내는 거야. 반드시. 그러면 남은 기호가 시그마 그대로 있죠? 시그마 그대로 적어. k는 1에서 어디까지? n까지. 그럼 내가 이거 k로 바꿔서 여기 n 적어야 되거든? 그러면 여기 있는 일반항들도 전부 다 얘 따라가야 되지, 그렇지? k로 바꿔서 그러면 k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k 얘를 계산해야 된다. 이걸 계산해서 리미트를 하면 된다. 그런 이야기. 그러면 이거 옛날에 배웠으니까 어떻게 계산하는 거지? 배웠던 거. 시그마 옆에 이런 거 나오면 어떻게 계산하기? 다 까먹었지. 시그마 옆에. 자, 이걸 좀 복습 좀 해보자. 복습 좀. 예전에 시그마 계산을 해왔어요. 시그마 계산. 그래서 이거랑은 조금 관계는 없지.
근데 이왕 시그마 복습하는 거니까 다 한다면 이 시그마 용법 여기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더한다는 용법이야. 그래서 시그마 용법이 먼저 이런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K 요런 거 그 다음에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K제곱 이런 거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K3제곱 요런 유형이 있었어. 그래서 얘가 다 외워야 되는 거지? 이거 얼마야? 2분의 N N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얘는 6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렇게 돼야 되고 얘는 2분의 N N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돼야 되지 그치?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런 것도 배웠어. 이거 다 필요해. 지금 다시 필요하다. 시그마가 있는데 여기에 분수식이요. 분수식. 그 분수식이라고 하는 건 어떤 분수식이냐면은 이런 분수식이야. AB분의 1 이런 분수식이었다. 이런 분수식. 그 다음에 시그마 옆에 무리식이 오거나 그 다음에 이제 로그를 배웠기 때문에 로그식이 오는 거. 그치? 어차피 상용도 선생님 배웠는데 이런 식으로 로그가 오거나 무리식이 오거나 분수식이 오는 이러한 경우들이 있을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배웠어. 그래서 이런 모양이 올 때는 뭘 해야 돼? 부분분수분해를 해야 돼. 그래서 부분분수분해라는 말을 너희들 굳이 외울 것도 아니니까 선생님 바로 적을게. 부분분수분해를 한다는 건 얘는 이런 공식을 써야 돼. 외워야 되는 공식이야. AB분의 1은 B 빼기 A분의 1 하고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이렇게 고쳐야 돼. 이렇게 고쳐야 되고 무리식이 왔을 때는 보통 이 무리식이라고 하는 게 이런 모양이거든. 이런 모양. 이 무리식이라는 게 한번 보죠. 이런 모양인 것처럼 얘도 근호 더하기 근호분의 1 이런 무리식이야. 대체적으로 이런 무리식이 오면은 얘는 유리화를 해야 돼. 분모 유리화죠. 유리화를 해. 로그식이 왔을 때는 진수통분이야. 진수가 통분이 잘 안 돼 있을 경우거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절차를 밟아가지고 이 시그마 옆에 특이하게 분수 모양이나 무리식 모양이나 로그 모양이 와서는 뭔가 다 해당하는 얘기들을 해주고 마지막에 가서 뭐 하냐는 여기 적은 자리가 없어가지고 열거해. 열거는 다른 말로 나열이라고도 해. 열거하든지 나열하든지 즉 N에다가 1, 2, 3, 4, N까지 넣어봐야 된다는 거야. 넣어봐야 돼. 지금 적어야 된다 이거. 이거 모르면 이거 뭐 하나도 써도 못 된다 이거 모르면 여기 있는 애들. 그래서 요걸 알고 이거는 잘 안 나와. 근데 이왕 하는 게 같이 적었어. 이것도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 얘기들이 이제 나올 겁니다. 요 얘기들이. 지금 봐봐. 이 문제로 다시 돌아오면 내가 이 급수의 의미를 이걸 한꺼번에 무한 묵더하니까 이 무한이 더한다는 개념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고 떼어냈어. 떼어내서 계산한다고 했거든. 그치? 떼어내서 그러면은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이 1사당이 6k 플러스 1 마이너스 6k를 더하는 건데 이걸 계산하려고 보니까 시그마 옆에 무리식이야. 시그마 옆에 무리식일 때는 분모의 무리식 근호가 있을 때 더하기로 됐을 때 우리가 보통 유리식을 해요. 얘는 그게 그 모양이 아니지. 중간에 빼기가 있지. 그러니까 근호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유리화를 하는 게 아니라 더하기일 때 유리화를 해서 빼기를 만드는 거거든. 알겠어? 얘는 이미 빼기야. 그러니까 유리화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유리화는 이미 된 거야. 제가 어떻게 보면 유리화가 된 거니까 마지막 단계로 뭐 하면 되는 거야? 열거해보는 거야. 열거. 얘는 열거해본다. 그럼 열거하는 것 좀 적어볼게. 얘를 열거하게 되면 리미트는 아직 남아있어요. 얘는 나중에 맨 마지막에 할 거야. 얘를 열거하는 거야. 열거한다는 게 뭐야? 1부터 이렇게 몇 개 넣어보는 거지? 1부터 넣어보게 되면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1 이게 첫 번째 n이 1일 때 k가 1일 때 더하기 k가 2일 때 2 넣어보면 루트 3 빼기 루트 2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또 더하기 그 다음에는 또 3 넣어주게 되면 루트 4 빼기 루트 3 더하기 그렇지? 이런 식으로 해서 보니까 루트 2 없어지고 루트 3 없어지고 없어지는 거 보이지 지금? 그렇지? 너무 길어져서 하나 더 적게 그러면 내가 3 적었을 때
4로 넣어놓을게.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4. 그래서 밑에다 더하기 n번째를 적어볼게요. n번째를 적어보면 n-3번째를 적어야 돼. 우선 좀 없어지는 거 한번 보자. 루트 2 없어지지? 루트 3 없어지지? 그치? 그 다음에 얘 없어지죠? 얘 없어지지? 안 없어지겠어? 없어지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남자고 맨 마지막 것만 한번 넣어보면 되겠네. n 넣어보면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되는데 이런 패턴으로 없애지니까는 뭐가 돼? 앞에서 두 번째 남아. 그러면 이런 패턴으로 하면 뒤에서 두 번째 남아. 얘는 아무래도 이 뒤에서 없어질 게 없으니까. 얘는 이 앞에 걸 없애는 거고. 그럼 이렇게 남아. 그럼 이거 이제 마지막으로 남는 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1이죠. 요거부터 먼저 넣어볼게.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1.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가면 어디로 가? 얘가 어디로 가? 얘가 무한대로 가. 무한대로 가겠지? 얘는 그냥 1이고. 그러니까 전체 식이 뭐가 되는 거야? 무한대로 가겠지? 무한대로 가겠지, 그치? 무한대. 그러니까 답은, 아, 이건 발산하는구나. 발산이다. 발산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자, 어떻게 계산해야지 돼? 아, 이게 좀, 우리 앞에서 1학년 때 배웠던 수열 파트에서 시그마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시그마 옆에 좀 특별한 식들이 왔을 때 그 시그마 합 계산하던 모양하고 연관 지어서 봐야 될 거야. 그치? 연관 지어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급수라고 하는 개념은 실제로 무한에 더한다는 개념이야. 이 무한에 더한다라고 하는 개념을 반드시 리미트 시그마로 풀어서 계산해야 된다는 거야, 요지는. 알겠어? 리미트 시그마로 풀어서. 그러면 리미트 시그마를 풀어서 계산을 하면은 뭐가 돼야 돼? 이 계산이 요런 시그마 계산하는 거. 무리식이니까 이거는 사실 유리화를 할 필요는 없다. 바로 열거하는 없어진다. 열거하는 이유는 열거를 했을 때 없어져서 소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알겠어? 기억나지만 없어지는 거가 했던 거. 그치? 그 파트야. 이제 그런 계산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러면 2번으로 넘어가서 좀 계산을 해볼게. 2번은 지금 어떤 애냐? 2번은 적어놔. 거기 어디 뭐 자리에다가 어디다 적으려고 할까? 적어놓을 만한 데가 없네. 근데 어딘가 적어놔. 어딘가 여기다 그냥 적어놔. 여기 이런 데 적어놓으면 되지? 적어 빨리 이거. 아 적었어. 나 적었어? 나 적었어? 여기 속에 안 적었어? 안 적었어? 어디 적어요? 어? 아, 근데 저거 신문 적어. 진짜. 여기 아무 때나 적어, 여기. 이런데. 나중에 한번 쪽지시험 쳐서 너만 셔가지고 모르면 죽을 줄 알아. 이런 말이 저 찍혀져 있어, 지금. 어? 진수통 문제를 가진 거예요. 진수통 문제를 한다는 말은 보통 이렇게 나와. 로그 1-n분의 뭐, 1, 뭐 이렇게 나온다고 하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갖고는 우리가 이 로그를 열거했을 때, 열거를 했을 때 안 되거든? 그래서 얘를 로그 n분의 n 마이너스 이렇게 해줘. 그리고 나서는 여기다가 1, 2, 3, 4 넣으면 쭉 적으면 로그 성질에 따라서 곱하기로 다 바뀌어. 없어져. 이런 거. 여보세요? 엄마 수업 중에 전화하지 마. 끊어. 끊어. 왜? 그럼 너 먼저 먹어. 약 먹었냐고 물어볼까? 약 먹으라고 그래, 맞기 전에. 얘처럼 이렇게 기호를 쓰진 않았지. 기호를 쓰진 않았지만 지금 모양을 봤을 때 땡!
중간에 더하기 더하기 더하기가 있으니까 급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 무한히 더하겠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아 무한히 더할 건데 뭘 무한히 더하는 거냐.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는 요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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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애들이 전부 다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이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이게 뭐야? 1번 항을 구해야 되는 거야. 얘는 얘는 기호로 나타내려면은 무한히 더하겠다. 첫 번째부터 여기 들어가야 되는 1번 항, 여기 들어가야 되는 1번 항을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야. 안 가르쳐줬으니까. 그러면 이 1번 항을 구한다는 건 얘가 첫째 항이고 얘가 둘째 항이고 얘가 셋째 항이니까 패턴을 알 수 있어 없어? 있어요. AN 따로 1번 항 구해보자. AN이라고 하는 애는 분수 모양이고 분자는 무조건 1이네 지금 보니까. 그러면 분모는 뭔 것 같아? 두 번째가 2까지 더했고 세 번째가 3까지 더했으니까 N번째는 얼마까지 더하겠어? N까지 더할 거다 라는 사실 알 수 있겠지? 1 더하기 2 더하기 땡땡땡 어디까지? N까지 더하겠다. 그럼 여기까지 하면은 세미야 바로 뭐라고 했지? 이렇게 생긴 애를 배우진 않았지만 얘를 분모만 따로 떼어서 생각하면은 어? 분모가 1부터 N까지 축소하는 거. 이건 시그마 K 공식이죠. 시그마 K 공식이니까 얘가 뭐가 돼? 2분의 N N 플러스 1 분의 1 원분수지. 뒤집히면 되지. 그치? 뒤집히면 되니까 얘는 뭐 해주면 되는 거야? 이게 N N 플러스 1 분의 2 이렇게 들어가겠지. 아 1번은 이러겠구나. 그러니까 1번은 찾았으니까 얘가 어디 적히는 거야? 여기 여기에 N N 플러스 1 분의 2 이렇게 되겠어?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시그마 옆에 분수식이라고 우선은 이거 떼야 돼. 그리고 이거 떼서 계산하기로 했어. 우선 떼는 것까지 적어보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여기 N까지가 적히는 거고 여기 K는 1에서 그리고 얘는 K로 바뀌어서 K K 플러스 1 분의 2 이렇게 얘를 계산하는 것과 같고 이걸 먼저 해야 된다. 그래야 나중에 리미트 할 수 있다. 그러면 시그마 옆에 이런 계산 아까 적었었지 분수식 부분분수 분해하는 거 알겠어? 부분분수 분해하는 거 AB 역할이 어떻게 돼? AB 역할이 A가 A 어 A B 얘는 1이 아닌데요? 우리가 시그마라고 하는 애도 여기 2라고 하는 애가 숫자니까는 얘를 1로 보고 2를 앞으로 낼 수 있어 없어? 낼 수 있지. 그러니까 이 2는 아무 의미가 없어. 그냥 나가 내보내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해볼게.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는 바깥으로 내고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a, b 그러니까 b 빼기 a b는 더 큰 애를 정한다 항상 우리가 알겠어? 여기 만약에 마이너스가 오면 얘가 b가 돼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b 빼기 a k 플러스 1에서 k를 빼면은 1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안 적어도 돼. 그러면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 동의돼요? 부분분수 분해한 거야 우리가 공식에 따라서 알겠지? 이렇게 분해하고 그리고 다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는 있고 이걸 뭐 해봐야 된다? 열거해 봐야 된다 알겠지? 그 다음에 열거야 부분분수 분해했으니까 이건 뭐 없어지는 거고 안 적어도 되고 1부터 하나하나 적어요. 1분의 1 빼기 2분의 1 더하기 2 적으면 2분의 1 빼기 3분의 1 지금 보니까 3분의 1 빼기 4분의 1 그치? 이런 식으로 적혀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끝에 뭐 적히겠어? n 넣어서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적히겠지 그치? 없어지죠? 보이지? 그러면 이놈도 없어지겠지? 다 없어지고 그치? 이렇게밖에 안 남지 이렇게밖에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가 있고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하면 돼? 리미트 계산 얘는 어디로 갈 거야? 무한대분의 1이야 우리 무한대분의 1은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라고 배웠지 그치? 얘만 커지는 거 그래서 이건 없어져 그러면 이거밖에 안 남았지? 답은 얼마가 돼? 2 이렇게 되겠어?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얘는 2에 수렴한다. 되겠어? 그래서 그 합은 항상 계산을 해봐야 알아. 모양만 보고 극한한 듯이 하지 말고 뭘 구해봐야 돼? n번째까지의 합을 항상 구해봐야 돼. s에. 알겠어? n번째까지의 합. 필수에 이제 2번 한번 다시 또 보자.
진영이 좀 이어봐라. 답은 얼마야? 6분의 1이다. 이렇게. 어? 장난치지 말고.
알았고. 그래서 아 이걸 계산하면 6분의 1이구나. 너희는 지금 선생님이랑 원칙대로 한번 다 해봤거든? 해보니까 솔직히 이거 계산하라고 할 때 굳이 이렇게 꼭 이거를 이거 지금 기호로 주지도 않았잖아. 이제 기호로 꼭 써서 리미트 시그마 꼭 굳이 해봐야 되겠어? 안 해봐도 되겠어? 안 해봐도 돼 이거. 이거 지금 이거 봐봐. 이거 열번한 숫자들을 봐봐. 여기 있는 숫자들이 지금 저기 있는 숫자잖아. 봐봐 있는 숫자 여기 있는 숫자.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분수 수열인 애들이잖아. 우선 분수 수열인 애들은 무한히 더한다라고 하는 건 어차피 부분 분수 분해를 할 거야. 장난치지 말고 부분 분수 분해를 할 거야. 부분 분수 분해 안 하는 애 나오면 어떡해요? 그 못해. 그럼 발산인 경우일 테니까 발산인 애들 수렴하지 못하는 애들이 나올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 얘가 뭔가 수렴한다면 그 극한값을 구해야 된다면 이 수렴하는 경우일 테니까 이게 부분 분수 분해가 되는 애들이 대부분일 거다. 부분 분수 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알려면 여기 선생님 앞에 적었던 공식 이거를 AB로 보는 거지. AB분의 1로 보는 거지. B 빼기 A. 그러니까 얘 자체도 부분 분수 분해. 이거 하나만 부분 분수 분해 해본다고 해도 이거 하나만 5에서 1을 빼면 3분의 1, 2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이렇게 만들 수 있고 얘도 얘 하나만 부분 분수 분해를 해본다고 하면 이 부분 분수 분해가 꼭 이렇게 문자가 있는 애만 하는 게 아니야. 문자가 있는 애만 하는 게 아니라 앞에 문자가 있는 애만 하는 게 아니라 숫자로 되어 있을 때도 8 빼기 5를 하면 3분의 1, 5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해보면 이게 다 똑같은 패턴으로 부분 분수 분해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럼 굳이 중간 과정 하지 말고 여기서 바로 이렇게 갈 수 있어 없어? 있어. 알겠어? 있어요. 그러면 쉽게 구하잖아. 맞지? 그건 요령. 근데 이제 풀이과정을 다 제대로 적으려면 이렇게 적어야 돼. 사실 일반함 잡고 기호 적고 부분합 뭐하고 알겠어? 열거하고 살짝 없어지고 알겠지? 중간 과정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중간 과정이 좀 다르게 식이 오르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 그런 식이 있어. 그게 똑같은 부분에서 보낸 문제인데 여기 끝이 무조건 0에 가지 않는 경우도 있어. 그런 문제를 너희들이 뭐 책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전 선배들 때도 있었거든 그런 문제가. 그러면 중간 과정이 있긴 있어야 돼. 알겠지? 근데 어쨌든 기본적인 개념으로는 그렇게 알아둘 필요가 있다. 그러면 밑에 확인 체크 27번 문제 같은 경우 1번은 아마 발산할 가능성이 참 많이 있네. 그래서 한번 해보고 그래도 2번 같은 경우 27번의 2번은 분모의 근호가 플러스로 연결되어 있지 그치? 그러니까 너희들이 뭐 해야 돼? 바로 열거가 아니야. 유리화를 반드시 해서 그 다음에 열거를 그래도 좀 발산할 것 같긴 하지만 알겠어.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3번은 저렇게 생긴 게 못 봤는데요. 분모가 인수분해가 된다. 분모가 AB 역할이 있어요. AB 역할이. 그리고 4번도 좀 인수분해가 안 돼 있는데요. 합차 공식을 쓰면 인수분해가 된다. 합차 공식. 그래서 다 우리가 배운 모양대로 되는 애들이에요. 알겠어? 연습한다. 연습 굉장히 중요하다. 알겠어? 37쪽으로 넘어가면 37쪽. 필수에 이제 3번을 좀 볼게. 이미 로그를 배운 마당이기 때문에 로그를 풀 수 있어야겠네요. 그런 얘기야.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안 보이거든요.
얘가 진수야. 로고 옆에 얘가 진수, 여기 위치야. 위치 없는데요? 안 적은 거는 위치 10이라는 얘기야.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따가 마지막 계산할 때 필요하면 할 수 있어. 위치 10이라는 이야기 생략해서 안 적었어. 이 진수가 모분에 모해서 딱 통분돼 있어, 지금. 통분, 통분이 뭐야? 분모가 하나면 통분인 거지. 그치? 만약에 이런 식이 이렇게 나와 있다면, 로그 1-n제곱분의 1 이렇게 나와 있다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어. 이렇게 나와 있다면 이거는 통분이 안 돼 있는 거지. 그럼 이렇게 고쳐야 돼. 알겠지? 그 말이야, 진수통분을 하라는 말은. 알겠어? 그래서 진수통분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알겠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제 정리를 해 나갈 건데, 우선 요거부터 정리를 하자. 요거부터. 요거 배운 거 항상 정리해야겠지? 리미트로 떼어낸다. 리미트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고, 로그 적히는 거고, n제곱 마이너스 1. 얘를 계산해야 되겠다. 진수통분했으면 그 다음 뭐 하라고 그랬어? 열거하라고 이야기했다. 열거. 바로 열거하나요? 더 이상 할 게 없기 때문에. 열거한다. 열거. 그러면 자 여기다 넣을게. 리미트 있고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를 열거한다는 거는 이게 이 자체가 함이니까는 로그로 막 적을 거야. 로그로. 조금 더 밑으로 넣어줄게. 그래서 로그 이렇게 해서 적을 거야. 1 집어넣어주면 1. 1부터 적어도 그랬나? 아니지, 2부터 적어도 했다. 큰일 날 뻔했네. 자, 여기 2다. 알겠지? 자, 여기 2부터니까 2라고 적어야 돼. 여기 2라고 했어 그런 거야. 2. 그래서 2부터 적어 넣을게. 그러면 여기는 2의 제곱. 여기는 2제곱 빼기 1이야. 2제곱 빼기 1. 웬만하면 4. 4 빼기 3. 뭐 적어도 되긴 되는데, 그러면 잘 안 보일 거야. 이렇게 적어. 알겠어. 너희들 이게 경험이야. 앞서서 꼭 급수가 아니더라도 수열에서 이런 문제를 풀어봤을 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것만 없지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 그거를 풀어본 사람은 아 이거를 계산을 다 해가지고 좋을 게 없다. 중간 과정이 중요하다. 중간 과정이 보여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넣을게. 더하기 로그 그럼 3의 제곱 3제곱 빼기 1 더하기 로그 4의 제곱 4제곱 빼기 1 더하기 하나는 로그 5의 제곱 5제곱 빼기 1 그래서 땡땡땡 어디까지 로그 n제곱 빼기 1 이렇게가 적힐 텐데 이렇게 적힐 거거든?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열거를 하고 나면 선생 마지막에 무슨 성질이 쓰인다? 로그 성질이 쓰인다라고 이야기했지. 로그 성질 열거를 하고 나면 로그 성질이라는 거 로그가 되게 많아졌어. 열거를 하는 바람에 더하기 로그는 더하기가 나오면 뭘 해야 돼? 묶는다고 말하면 안 돼. 진수끼리 곱해야 된다. 그게 로그 성질이죠. 로그는 더하기가 나오면 진수끼리 뭘 해야 돼? 진수끼리 이렇게 진수죠. 이 진수끼리 곱한다. 그거 한번 하자. 로그 성질. 로그 A, B는 로그 A 더하기 로그 B죠. 곱하기야. 이게 곱하기. 더하기는 곱하기. 이게 지금 다 곱하기야. 빨간 애들끼리. 잊어먹지만 로그 배웠어. 로그 성질 중에서 되게 쉬운 성질이야. 우리 로그 한 10개 정도 성질 배운 것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 알겠지?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한번 적어볼게. 이거에 따라서 한 번 더 적어보면 이런 애가 되겠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로그를 한 번만 적어줄 수 있죠. 이제 로그 한 번만 적고 여기에 진수로 뭔가 적히는 거야. 이제 얘네들이 다 곱하기로 적힐 거야. 그러면 곱하기로 쫙 적히면 이런 애가 적히는 거잖아. 곱하기 막 이렇게 곱하기 이렇게 적힐 거 아니야. 그러면 곱하는 걸 계산을 하려면 뭔가 약분이 되면 좋잖아. 그러면 이제 선생님 지금 자리도 없으니까 바로 들어갈게. 얘네들이 그냥 적어서 약분해놓으면 하나도 안 보인다. 맞지? 근데 얘를 자세히 보면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야. 1은 제곱과도 같죠? 그치? 그러니까 전부 다 하차. 근데 이왕이면 숫자 작은 숫자부터 먼저 적는 게 차하 순서로. 알겠어? 뺀 거 더한 거. 뺀 거 1. 더한 거 3. 밑에 2제곱. 이렇게. 그치? 이렇게 적어 나눠볼게. 그 다음에 곱하기. 얘는 3 빼기 1은 2. 3 더하기 1은 4. 그리고 3의 제곱. 곱하기. 그 다음에 4 빼기 1은 3. 4 더하기 1은 5.
그리고 얘는 4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있는 거는 다져볼게. 얘는 4, 6, 얘는 5제곱.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럼 봐봐. 3, 3. 양쪽으로 3, 3제곱 다 없어지지. 4제곱. 양쪽으로 4제곱 다 없어지죠? 근데 2는 한쪽밖에 없으니까 하나만 없어진다. 그치? 그러면 5도 분명히 다 없어질 거고, 6도 없어질 거야. 그럼 맨 끝에 있던 얘, 끝에 있던 얘를 한번 적어보면, n제곱, n-1, n+1. 이렇게 하면, 이 n-1은 분명히 없어질 거고, n제곱도 여기 위에서 한 번만 없어질 거고, 남은 건 이렇게 남는다는 얘기지. 남는 거는 이 하나, 이렇게 남는다는 얘기죠. 그치? 남은 거 한번 적어봐주면, limit, n이 무한대로 갈 때, log, 밑에 남은 거 2n, 위에 남은 거 1n 플러스 1, n 플러스 1. 그러면, 리미트 로그의 계산은, 실제로 리미트라고 하는 거는 상태. 무한히 뭘 해보겠다라는 상태니까, 로그 2n분의 n 플러스 1을 무한히 하는 것이나, 리미트 2n분의 n 플러스 1을 계산해서 로그 하는 것이나, 똑같다라고 앞서 했었지. 앞서 했었어. 이거 둘이 자리 바꿔서 계산해도 돼요. 기억나지? 그치? 자리 바꿔서 해도 된다. 그러면 결국에 로그 리미트 2n분의 n 플러스 1이야. 리미트 2n분의 n 플러스 1은 얼마야? 2분의 1. 알지? 차수 똑같고 계속이 2분의 1. 그러니까 아, 로그 2분의 1 이렇게 해주면 된다. 여기 중간에요. 2분의 n제곱 1 곱하기 3이고 2 곱하기 3이고 3 곱하기 5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왜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이거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합차공식수라고 얘기했죠. 아. 그치? 다 이렇게 만들어야 돼. 그래야지 없어져요. 알겠어? 그러니까 선생님 이거를 아까 4 빼기 1에서 3 적고 이건 4 적고 이거는 9 빼기 1에서 8 적고 9 적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지. 그렇게 적으면 없어지는 게 안 보여. 알겠어? 없어지는 게 안 보여요. 하다가 막 티가 나면 나중에. 그치? 그러니까 요령이야. 아, 이게 웬만해서 이런 애가 나오면 요령이야. 이제 앞으로 우리가 수열이고 수열의 극한이고 이 파트 안에서는 이딴 애들이 나오면 인수분해를 해야지. 인수분해를 해야지. 저걸 계산하는 게 아니야. 알겠지? 인수분해를 해야지. 전부 인수분해하는 거야. 나중에 보면. 그치? 숫자로. 그래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정답은, 요거의 정답은 이거 되는 거야. 로그 2분의 1. 이렇게 적어도 틀렸다고 안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답을 이렇게 적기도 해. 얘랑 똑같은 거. 2분의 1이라는 거는 로그 2의 마이너스 1 쓴 것 같고. 그치? 2분의 2의 마이너스 1 쓰기죠? 로그 성질이 마이너스 1 쓴 바깥으로 실수대로 나가지. 그래서 정답 중에 마이너스 로그 2가 있을 수 있다. 뭐 그렇게까지 고쳐야 돼요? 객관식의 적의 답이면 고쳐야지. 객관식에 얘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얘가 있어. 얘를 알아야지. 맞지? 그러니까 알아야 돼. 왜? 로그 다 배웠잖아. 다 배웠죠? 배웠으니까. 답의 로그 2, 마이너스 로그 2로 나와 있네. 알겠지? 그 충분히 그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야. 충분히. 알겠지? 주관식이면은 이렇게 적어도 틀렸다 안 한다. 네, 네. 객관식. 마이너스 지수는 역수예요. 마이너스 지수는 역수야. 마이너스 지수. 그게 우리 지수에서 배워요. 공식. 저기 앞에 있잖아요. 여기서 보고 있잖아요. 여기서 고쳤죠. 네, 로그 앞에 있잖아요. 2에 너 이건 로그 성질이잖아. 여기 있던 것도 나가는 거 성질이 있었잖아. 뭐야? 뭐 어떻게 하자는 거야 지금? 어? 이 앞에 거 그렇게 까먹어서 홀랑홀랑 모르니 뭐 어떻게 연결돼? 자, 한 번 더 강조하면 너희 지금 이거 하면서 이 인문계 친구들도 그럴 거야. 아, 이 수투 모르니까 좀 많이 안 되네. 수투의 절반이 수열이지? 수열부터지? 그러니까 솔직히 그 수투 들어가가지고 수열 배우기 앞까지는 함수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거는 이렇게 그게 이제 옛날까지는 수능에 안 나오던 부분이거든. 솔직히 인문계 애들한테 수능에 안 나오던 애들인데 그게 이제 아예 직접적으로 수능에 내겠다라는 거야. 그러면 근데 그 부분은 고1 과정에서 안 나오는 게 내는 거니까 선생님 생각했을 때 어려운 문제에서 걔가 나오진 않아. 쉬운 문제. 알겠어? 쉬운 문제에서는 되는 거야. 그냥 단순하게 합성함수 계산하는 거, 역함수 계산하는 거, 뭐 이런 거 나오겠지, 그치? 그런 거 나올 거고, 중요한 거는 수트의 수열부터인데, 그걸 모르고서 수열, 지수, 로그, 모르고서 지금 미적분 힘들어요. 알겠지? 왜 다 바탕을 까는 거 아니야?
는다 만다 뭐 하다가 안 들었지만 새로운 거, 새로운 거, 새로운 거면 걔는 걔야. 걔 독단적인, 독단적인 건데 문제는 그 이전에 A형을 준비하는 친구들을 안 배우던 거가 섞였어 지금. 자연이랑 똑같이 배우거든? 옛날에 자연이가 좀 더 많이 배웠었어, 한문 같은 게도. 근데 똑같이 나오니까 좀 더 내용이 많아졌다고 봐야 돼. 알겠어? 그런 거고 너희는 맞아, 미적분 1, 아니 미적분 2, 그 다음에 한문과 통계, 기하, 백대, 세 개가 시험 범위야. 수투는 아니야. 수투는 아니야. 수투 아닌데요. 그래서 제가 수투라 버리면서 그래갖고 저희 반 애들이 수투 안 들어가는데요, 버리면서. 막 그러려다 말았네. 미적분 2, 기하 벡터, 한우가 통계야. 근데 기하 벡터는 완전히 기하 벡터 또 다른 애들이고 한우가 통계도 완전히 또 다른 애들이야. 근데 문제는 자, 용이하고 어? 너희들이